본명 장원영, 출생 2004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에서 태어났으며 173cm라는 큰 키와 길쭉길쭉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2018년 엠넷에서 주관하는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48에 참가하여 최종 우승을 하였고 이후 걸그룹 IG1의 센터로 2021년 4월까지 활동했다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걸그룹 라이브의 멤버로 데뷔하게 되었다. 길거리 캐스팅으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여 1년 2개월 동안 연습생 기간을 보냈다. 캐스팅 당시 초등학생 6학년 때 언니의 중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캐스팅되었다고 한다. 스타쉽의 연습생으로 프로듀스 48에 참가했다. 당시만 13세이던 장원영은 프로듀스 참가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는데 첫 등장 당시 앳된 얼굴과 대조적으로 168cm 혹은 그 이상 되는 장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2004년생이라고 밝혀지자 연습생 전원이 경악했다. 프로듀스 48이 공개되자마자 트위터에서 학급폭력 루머가 퍼졌었는데 문제는 루머 유포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닌데다 루머가 확산되어 사태가 점점 커질 조짐이 보이자 유포자는 뒤늦게 부랴부랴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했다. 이후 일이 커지자 사과문을 작성하며 빤스런했지만 유포자는 끝까지 들은 이야기라고 발뺌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유포자는 네티즌들한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듣게 된다. 2019년 4월 12일에 공식 팬카페 공지를 통해 재학 중이던 용강중학교를 자퇴하고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른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장원영 본인과 가족들이 독학과 홈스쿨링의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며 검정고시 응시 의사를 밝혔고 이에 소속사가 이를 동의하면서 중졸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다.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2018년 M카운트다운에서 IG1의 데뷔곡 라비앙 로즈가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함과 동시에 장원영은 모든 음악방송을 통틀어 최연소 1위 수상자가 되었다. 이때 나이가 14살로 아직 중학생에 불과했다. 하지만 깨지기 힘들 것 같은 이 기록은 같은 팀 멤버 이서와 뉴진스 헤인에 의해서 깨지게 되었다. 참고로 현재 최연소 1위 기록은 태어난 지 5234일째 1위를 차지한 뉴진스의 헤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 기록은 장원영보다 104일이 빠르다고 한다. 프로듀스 48의 1등이고 타고난 피지컬이 좋아 인터뷰나 공식 석상 등 IG1의 센터를 맡는 경우가 많다. 장원영의 가장 큰 무대적 강점은 어린 나이답지 않은 무대에서의 뛰어난 표정 연기와 시선 처리 능력인데 이 때문에 장원영을 걸그룹 센터의 대명사로 뽑기도 한다. 아이돌로서 요구되는 비주얼, 춤, 이 3박자를 데뷔 기준으로 중2의 나이에 전부 갖춰 태생의 아이돌로서의 재능을 타고났다는 평이 많다. 노래와 춤 실력이 출중하며 기 또한 V라이브나 프로듀스 48 시절에 선보였고 비주얼이야 두말할 것 없다. 따라서 묘하게 재능에 관련된 별명이 제법 든다. 신이 장난으로 만든 너무 완벽한 사람, 인간의 궁극 형태, 3개 국어가 가능해 신이 낳은 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K-POP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노벨 아이돌상이라는 임팩트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프로듀스 48에 출연할 때만 해도 168cm라는 이미 큰 키를 자랑했지만 IG1으로 데뷔 후 3cm가 자라 171cm가 되더니 2021년 라이브로 데뷔할 때는 173cm가 되어 모델 수준의 키를 자랑하게 되었다. 다리 길이는 107cm로 측정되었는데 다리가 매우 길어서 SNS에 올릴 사진을 보정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다리 길이를 늘리려고 보정하는데 장원영은 오히려 다리를 줄여서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어렸을 적 7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영어 실력이 아주 유창하다. TVN의 문제적 남자에 출연하여 테일러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어렸을 적 배운 영어라 많이 까먹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유창한 발음의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팬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First of all, it hasn't even been a year since we've debuted. And we're getting so much love for everyone. We really appreciate that. And we always appreciate our dive support. And also our family and our members. And everyone, thank you for this Rookies Award and the Main Award. Thank you. 프로듀스 48 초반에 해외용으로 배포되는 각종 번역본 및 보도자료에서 장원영은 장이 아닌 창으로 표기되었다. 고통의 한국 장시대를 장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많은 네티즌들은 이때부터 장원영의 국적을 두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프로듀스 48 출연한 장원영을 두고 대만의 한 언론 매체에서는 장원영을 대만 소녀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 기사를 오피셜로 여기고 많은 네티즌들이 화교설, 대만 국적설 등의 타이틀로 재가공된 내용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오히려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장원영은 한국 사람이 맞다라는 팬들과 장원영은 대만인이 맞다라는 네티즌들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프로듀스 48이 한창 반영 중이던 때 친구 딸이에요. 정말 이쁘고 귀엽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페북글이 올라왔다. 계정 주인은 대만인이었으며 친구 딸이라고 소개한 걸로 보아 아마 장원영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장원영 아버지의 가게가 3대째 화교가 운영 중인 곳으로 홍보되어 더욱 의심은 깊어졌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장원영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화교나 대만인이 아닌 한국인이 맞다고 한다. 장원영이 무대에서 부상을 당하고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프로 면모를 보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이브는 과거 웰컴 케이팝 클립 콘서트에 출연해 배츠 마이걸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아이브는 신비로운 바이올렛 색상을 포인트로 한 의상을 맞춰 입고 나와 넘치는 요정미를 뽐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무대를 이어가던 중 장원영은 무릎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장원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안무를 하면서 어딘가에 긁힌 것으로 보였고 잠시 뒤 장원영도 부상을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무대를 이어나갔다. 무릎에 피가 흐르는 상황인데도 장원영은 끝까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어린 나이에도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 천상 아이돌임을 증명했다. 장원영은 11 무대를 선보일 당시 다른 멤버들과 달리 고개만 살짝 돌리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방송 후 일부 누리꾼은 혼자서만 안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않았다며 악플을 남겼다. 하지만 장원영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망가지기 쉬운 헤어스타일링이라 그런 것 같다. 스케줄도 많고 춤으로 별로 논란된 적도 없다. 무대 하나만 보고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는 상큼한 외모와는 반대로 모델 같은 비율과 쭉쭉 뻗은 헌칠한 다리 길이가 원영의 또 다른 비주얼 특징이자 반전 매력이다. 본인에 의하면 키가 큰 비결은 참치 샌드위치라고 한다. 피지컬과 비율에 관한 칭찬을 자주 듣는 편이며 사진을 찍었을 때 다리가 너무 길게 나와 줄여서 올려야 할 정도라고 한다. 171cm까지 크고 있을 때는 언제까지 크는 건지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173cm에 딱 예쁘게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한다. 특히 세일러문 비율의 현실화라는 반응이 많으며 재활의 학과 전문의가 뽑은 예쁜 다리 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습관인지 무의식적으로 포즈를 잘 취한다. 가령 납득이 가지 않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알쏭달쏭한 상황일 때 팔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뒤 곰곰이 생각하는 포즈를 취하곤 한다. 당황했을 때는 주먹을 쥐고 자신의 입에 넣는 듯한 호달달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또한 민망한 상황이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의 머리를 콩콩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 콩언영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본인에 의하면 이러한 버릇은 못 고칠 것 같다고 한다. 현재 인기 있는 연예인답게 여자 아이돌 멤버 중에서 이유 없이 따이는 빈도가 많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딸기를 두 손으로 먹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파파존스 피자 광고에서 피자를 먹는 모습과 심지어 말투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모사이버, 레카 유튜버는 장원영이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매우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심각할 정도로 많이 올리고 있다. 아무래도 4세대 여돌 중에서 넘치는 끼와 가장 뛰어난 비주얼을 갖추고 있는 장원영에게 그저 시기와 질투,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이상이다.